아 힘들었어. 아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열심히 했어. 아 근데 메르시 그거 싫어했어? 진짜 싫어했어. 아이 솔직히 말해봐. 아, 진짜.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일부러 이렇게 손했는데 진짜였어. 막 이렇게 하는 거 같았는데? 아 진짜였어. 이거 무슨 여기 무슨 말 무슨 소리야? 아 아니, 아무것도 뭔 소리야 이거? 아, 그게 진짜라고. 우리 초중학교 강 나온다고. 아 아니, 그게 아니야 초중 고등 때 이거 하는 그거 아니야? 아 아니, 진짜라고. 이거, 강 나온다고. 이거, 이거 뭐야? 아 진짜라고요. 아 진짜라고 그게. 아, 그럼요. 거죠. 강 나온다 이겁니다. 아, 원래 이렇게 하는 거. 동영님은 이렇게 하니까 아, 저는 좀 변화해줘서 이렇게. 이거 밀어보시죠. 어, 그렇죠. 아 우리 그럼요. 아 우리는 이걸로 밀어붙입시다. 강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진짜였어요 근데. 채팅창에 M 뭐 이거 싹 다 쳐내. 채팅창에 M 글씨 그거 내보내 싹 다 쳐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게스트 분들 오 시간이 허리 어 빨리 가도록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와 좋습니다. 네 아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됐네요. 자 그렇다면 아, 아까 전에 그거 오케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쪽 어, 이쪽입니까? 이쪽. 이쪽 어딘가에 또 계신 굉장하신 고수분이 와 계신다고? 아 이쪽입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아 사장님 이제 나오셔도 돼요. 광고하고 싶으신 사장님 이제 그냥 나오셔서 한마디 하세요. 여기 어디 캠방이죠? 네, 연안에 있는 오피시방입니다. 와 아까 전에 아니 나한테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제 세팅도 잘해주셔가지고 네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아, 아까 저한테 그것도 아니 그 뭐야 저한테 소드시도 그냥 공짜로 주셨어요. 맞아요. 네. 여기 아 이쪽입니까? 여기 좋습니다. 어디죠? 나나 싶으면 손 드는 거야 누구예요? 아니 저 아, 먼저 여기. 인사 이제는 먼저 인사해 그냥 이제는 먼저 인사해요 마이크 훈련장에 손 풀고 있었거든요. 오 아, 앉으세요 일단 앉으세요. 오 일단 좋습니다. 일단 질문 좀 해주세요. 여기서 질문해요? 한마디만 질문해줘. 한마디만 해줘. 지금 점수는 어떻게 되시나요? 4,300점. 4,300 뭐? 진짜가 나타났다. 실화인가? 자 일단 일어나세요 바로 갑시다. 여기서 구비해야 된다. 아 작가님들이 못 가게 하세요. 여기서 좀 구비해요? 여기서 구비해야 돼. 앉아봐. 우리 이야기 좀 나누자고. 알겠습니다. 에휴. 지금 뭐 혼자 오셨나요? 응. 네 아니 아는 형들이랑. 아는 형들이랑 4,300. 아, 그럼 4,300이시고 근데 딱히 근데 여쭤볼 게 점수랑 물어볼 게 있고 남성분이다 보니까 물어볼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남성분이 물게 없어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나이 20살이요. 20살이면 요즘 20살. 무슨 띠죠? 소띠요. 아 소띠입니까? 소띠. 아 소띠. 야 4,300에 아, 소띠. 왜 소띠까지 나왔냐? 자축인미 진사오미 신유수 되었나요? 아 알겠어. 꾸르기수비대. 비비라 되니까. 야 이거 이런 말 다 하는 거야 그냥. 그럼 저희 둘은 잘 알고 계신가요? 당연히 알죠. 오야지 잘 알죠. 와오. 오야지. 저도 아세요? 가소크. 야 저도 알고 계세요? 네. 동영상에서. 어우 좋습니다. 오야지. 높은 점수 대 분들은 대회를 즐겨봐요. 아 이제 좀부터 붙으라고.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뭐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좀 더 비벼야 될지 할 말이. 그럼 오피스에서 좋아하는 캐릭터가 어떤 거예요? 당연히 루피. 루피 좋아하고. 루피? 야 루피 네, 좀 정통파. 정통파 좋아하네요. 네. 어. 경투하고. 아, 그러면 오버워치를 되게 얼마 정도 나온 거예요? 오버워치 이제 한 반년 정도 됐어요. 반년. 레벨은 잠깐 보니까 사성 장군이더라고요. 와 사성 장군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네요. 시즌 1대 점수가? 81점. 시즌 2때부터 쭉. 시즌 2가 4,250점. 야, 시즌 3는 계속 최상위권. 지금 4,300. 네. 주요 포지션이 어디시죠? 포지션은 탱커인데. 네. 주로 아나를 많이. 비슷하네. 오, 나랑 좋아하는 비슷한가? 윈스턴데 윈스턴으로 붙으면은 오늘 요봉 다 그냥 아주 그냥 짓밟을 수 있겠어. 어? 빨리 하게. 들어갑시다. 알겠어, 들어가 알겠어. 약간 피하는 느낌이야. 진검 시험으로 피하는 느낌이야. 자. 아, 더비비라고. 더비비 이게 뭐가 있냐? 어떻게 좀 멘트 좀 주세요, 제발 좀. 아, 어떻게 더비비입니까, 작가님? 괜찮아. 아, 좋아요. 그러면은 물어볼게. 네. 어, 그러면은 어디 학생이에요? 네, 아예 학생 아니에요. 지금 프로 게이머 준비하고. 어, 프로 준비하고 있어요? 오버워치 프로 게이머. 어디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까? 네, AMG라고. 네. 네 새로 AMG. 그 롤에서 코치하시던. 롤... 어, 잠깐만. 롤이라는 거는 그 빵 롤. 롤빵. 해외 롤빵. 미국인들이 즐겁다라는 표현을 할 때 LOL 쓰고 그죠? 즐겁다 그렇죠. 있는 표현이죠? 즐거운 끝 하시던 형님 감독 롤케이 말한 줄 알았다. 그 있잖아 파는 거 11,000원에 파는 거 있잖아 그런 줄 알았어. 그 딸기만 맛있더라 그거. 알겠습니다. 어. 네. 아 실제로 프로를 준비하고 있고 어, 준비하고 있고 야 그러면 언젠가 또 에이펙스나 네. 이런 데서 만나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친구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거기서 해설을 하실 때 물론 그때도 뭐 해설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물러날 겁니다. 그 눈의지, 그 눈의지가 내가 있어요. 거야, 좋아요. 내가. 그렇지, 10년은 더 해드셔야 돼요. 내가 해먹을 거야. 오버워치 하면 용모탄 아니겠습니까? 10년. 알겠습니다. 강하게 어필을 하고 싶어요. 이제 합의 이거 오시죠. 가자. 좋아서. 용모탄 해설위원님, 여러분들, 오버워치가 끝까지 함께하겠답니다.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에이펙스, 오게임 역시 용모탄.
잘 비볐어요. 정말 좋아요. 힘들었는데 잘 비빈 것 같아요. 힘들었어요. 오늘 거기 앉아요. 여기 아, 죄송한데 게스트분 그 마이크 세팅 좀 저쪽 나가시면은 네, 마이크 세팅 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고. 아, 너무 엄청난 실력자가 나타났어요. 사실상 네. 그 타 FPS 게임을 방송을 하시는 그 BJ 을사님 와미 4200 정도에 나오셨었는데 2300에서 네. 그 이후에 진짜가 나타났어요. 프로 준비생.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을사보다 좀 더 높은 점수에 100점이면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탱일로 올리셨다고 했잖아요. 진짜야. 탱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저희 급하게 좀 두 가지 소식이 들어왔는데 네. 하나는 아까 준비했던 거 히미츠. 네. 야 느낌이 야 언제 의자 왜 이러냐 이거? 말해도 된대 이제. 야 이거 제닉스에서 해줬대. 제닉스에서 대놓고 야 의자 쿠션 왜 이러냐 이거. 야, 이 의자가요? 이 의자가 그렇게 편하다는 제닉스 게이밍 의자입니다. 아니 이게 나 느낌이 내가 엊그저께 네. 아는 그 작가님 차가 아우디였는데 그렇죠. 그 느낌이야 진짜. 쭉쭉 넘어가고 그 루이조 단단하고 루이조 찼던 그 느낌이야. 그렇죠. 목 받쳐주고 허리 받쳐주고 와. 팔바지 막 내려가고요. 야 이거 브리스 말러냐? 그렇죠. 야 이거 왜 이래? 터치만 하면 굉장히 좋은 의자. 두 번째 좀 안 네. 좋은 소식인데 그 저희 유저분 쓰신 컴퓨터에 네. 그래픽카드 문제로 네. 상당히 진하게 나와요. 아. 좀 시청자분들 양해해 주셨으면. 그런 차이가 약간 있다. 그래픽카드 설치 때문에 약간 조금만 여러분들 지금 이거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또 세팅을 또 하고 계세요, 남들은. 거의 세팅만큼. 아무래도 하세요. 또 4,000이 넘는 분들은 네. 장비나 이런 그 모니터 상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기 당연하죠. 때문에 심지어 프로 준비생입니다. 야. 이거는 또 다시 한번 저희가 도전하는 그렇죠. 그런 그림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보기에는 나오려고 마음 먹고 온 거죠. 네. 내가 이제 게임방 사장님을 말해서 나가게 해줘. 나 여기서 나가서 잘하는 모습 보여줘야 프로 팀 갈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솔직히 그런 그림 조금 그린 거 있죠? 약간 네, 약간 큰 그림 그렸죠. 오! 좋은 그림. 과연 근데 감독님들께서 지금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감독님들 보고 계시면 아니 여기 정말 잘해가지고 이거 진짜 대박 뭐 탱커 대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면은 요새 탱커들 많이 그렇죠. 자리 비거든요. 그렇죠. 많이 지금 뽑아가려고 그렇죠, 그렇죠. 혈안이 돼 있어요. 탱커가 좀 귀하고 또 힐러까지 안아요? 안아? 네 안아요. 안아 유저들 피지컬 기가 막히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뭐 아나 중에서 어떻게 보면 아나 대 아나로 봤을 때 트와일라이트한테도 비빌만한 그 정도 클래스. 그리고 드디어 저희가 숨겨두었던 히미츠 비밀의 상품. 야 열렸어. 제 1위가 기계식 키보드고요. 기계식 키보드고 그리고 마우스 2등이 제닉스죠. 제닉스 기계식 키보드 플러스 제닉스 마우스. 야 게이밍 마우스. 마우스까지 2위가 마우스. 3위가 오버워치 마우스 장패드. 아까 받아갔는데 하나 네. 더 줘야 될까 이게.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난 마우스보다 패드가 좀 나을 것 같긴 하다. 저는 키보드 1위 패드 2위 이거 3위. 아 그래 나는 패드가 한번 써보니까 오 뭐야. 그리고 제 화면 한번 비춰주신다면은 그리고 잠깐만 아직 녹이지 마시고 네 이 1, 2, 3위만 받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아. 오버워치 공식 방송국 개판 이벤트! 이야! 이벤트! 네, 아프리카 TV 오버워치 시즌2 TV라는 네. 그 아프리카 공식 방송국인데 네. 여기 들어오셔서 게시판 한번 읽어주시고 응원의 맞아.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추첨을 통해서 이 키보드와 마우스 네. 바로 집으로 그냥 들어가거든요? 아니 이거는 많은 분들이 지금 여태까지 모든 아프리카 TV 공식 방송을 봤지만은 이 방송이 제일 유쾌했다. 가장 진정성이 있었고 그렇죠. 가장 유쾌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 고겸! 아 제가 제일 하는데 용봉탕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용봉탕이 아 용봉탕이 아프리카 TV 때문에. 2010년 아프리카 TV 대상 보겸! 이 보겸이 저한테 방송 끝나고 그랬어요. 정말 역대급 그 공식 방송 중에 가장 재밌었다 재밌고 유쾌했다 스무스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 스무스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응원글 달아주시면 이런 많은 상품 나가거든요. 네. 제닉스 거 마구마구 나가거든요. 네. 과감하게 나가거든요.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네. 매너 채팅 해주시면 퀵뷰도 바로 나가고요. 그렇죠. 정말 퍼준다 마구마구. 아니 이 아까 전에 들었는데 네. 제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닉스 키보드 같은 거를 보내드리는데 하루만에 갈지도 몰라요. 만약에 내일 보내면 내일 낮에 맞을지도 몰라요. 왜냐? 쿠팡맨으로 본다는 소문도 있거든요. 아 진짜로 그런 소문이 있기 때문에 많은 좀 댓글 달면 내일 달려 받을 수 있는 거야 진짜로. 네. 어쨌든 지금 그 좀 상품 소개를 하느라고 게스트분이 약간 소외됐었는데 네. 아 그러면은 자기소개를 다시 한번 좀 네 간단하게 어쨌든 이제 게. 프로를 지망하고 있으니까 정식적으로 프로를 지망하고 있는 20살 주영준 탱커 인펙션입니다. 인펙션 아이디 인펙션 오
infection. 어, 무슨 뜻이죠? 감염이란 뜻인데. 감염? 네, 중2병이라기보다 그 국카스텐 하윤이 씨 팬이어가지고. 아. 그걸 노래 제목 따라 했어요. 아, 좋습니다. 그렇군요. 아프리카 TV 비즈니스 좋아하는 비즈가 있다면? 당연히 오야지로 가다 보니까. 오야지랑. 그러면 저랑 아이들이랑 같이 맞출 생각 있으면 보겸스로? 네, 당연하죠. 어? 아니, 여기는 보겸이짱. 보겸이짱? 오, 나는 또 오야지라고 할 정도로 나는 원피스를 좋아하죠. 오야지.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한번 친구 추가를 보내드릴게요. 인펙션이, 여기 있네요. 라인하나라는 아이디 친추 한번 받아주시고. 네. 초대를 해서 바로 첫 번째, 고겸을 이겨라 10점 플러스 핫바 들어가고요. 두 번째, 용봉탕을 이겨라. 아, 10점이야? 100점이죠? 아니, 10점이죠? 네. 10점. 저는. 초대가 안 왔어요. 초대 안 왔어요? 아, 초대 안 왔어요. 레벨 아, 솔직히 말해서 나의 1대는 빼고 싶을 정도다, 지금. 보냈거든요? 400렙짜리로 보내주셔야 돼요. 400렙짜리. 네. 아. 아 그래요? 네. 인펙션이 둘인가? 네. 왜 내 주변 목록에는 없죠? 어, 최근 플레이어인. 잠시만요. 그럼 아예 제가 배틀... 보낼까요? 네네. 저한테 보내주시죠. 네, 보통 코드를 불러주시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기면 920점 플러스 네. 2시간 이용권. 마지막에 어우. 빠른 시간 3시 파티에서 게임을 승리할 경우에는 500점. 그렇죠. 플러스 뭐 음료 이렇게 적용도 그렇죠. 되기 때문에 아까 보셨죠? 1등 하시면 제닉스 키보드 네. 그냥 들어가거든요. 근데 네. 네, 뭐 어떻게 보면 오버워치를 좀 하고 계신데 PC방에서만 하십니까? 네, PC방에서만. 벤큐 모니터 때문에. 벤큐 때문에? 네. 집에서 하기. 아. 원래는 사실 프로 준비를 하려면 좀 집에서 느긋하게 좀 해야 네. 좀 편할 텐데 PC방에서 하면은 좀 힘들지 않아요? 많이 불편한 점이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재밌으니까 열심히. 아, PC방에서 하면 재밌으니까 더. 네. 아무래도 소통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바로 한번 고겸을 이겨라. 네. 그렇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진짜 저희 둘 다 되게 도전자의 입장으로 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프로지망생 4300 탱커이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게임을 진행하기 전에 사장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FPS의 성지 그 원효로에 있는 옹겜방. 네, 장동민님의 옹PC방. 야, 사장님 이 정도면 됐죠? 네, 오케이 사인 나왔습니다.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리장터 정원이 또 나왔네요. 중앙에서 첫 번째 라운드를 가져가시는 분 이기는 건데 어떤 형으로 네. 한번 할까요? 좋습니다. 빨리 끝낼 수 있는 건 딜러가 짱입니다. 딜러로. 매킬 많이 했으니까 한줄로 가죠. 와, 루시는 약간 노잼 스멜 나니까 그러면 한 줄 더 한 줄. 네. 그리고 온게임방에 오셔가지고 추천인을 아우 저 보겸이 형 보고 왔어요. 아 용봉탁 네. 형 보고 왔어 하면은 화장실 무료 이용권 드리거든요. 아 정말로요. 화장실 무료 이용권 드리니까 많이 오셔서 사용하세요, 여러분. 그럼 온게임방 화장실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바로 한 조 대 한 조. 첫 번째 라운드 가져가시는 분이 네. 승자예요. 네. 매너 채팅해 주시면 또 픽뷰가 바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드림이 무슨 일이 좋아해도 많이 보네요, 이사님. 어떤 드림이요? 아니, 아유, 이거 되냐? 아니다, 이런 건 좀 자제하겠습니다. 뭐였는데? 무슨 일이죠?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못 보고 나가겠습니다. 네. 아까 그 사이트는 오버워치라고 아마 치시면 영어로 오버워치 네. TV라고 치시면 공식 왜? 뭐 노래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아, 해질 무렵 바람도 몹시 울던 날 집에 돌아오는 길 그 다음? 버스죠? 몰라요. 엄정화에 몰라? 저 그 와중에? 잠깐 내 옆에 누군가 있는 거 같거든요! 오! 뭔지 마! 어어? 갈라와서 쟤네 복귀엠! 아! 전문색 패기. 뭔가 내 옆에 왔다는 걸 느꼈어요. 전문색. 이제 무장색만 쓰면 되거든요. 맞아, 컸죠. 야, 확실히 그래도 아무래도 프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탱이나 힐을 하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딜러들을 그냥 기본 이상은 다루는 네. 그런 능력이 있어요. 봅시다. 거쳐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 갈량화살! 보겸도 갈량화살 써야 되는데! 아, 농락해버리기! 자, 지금 게스트분 PC에 네. 음악이나 뭐 카메라 있는 거든요. 음악 아, 이거 화면에서 그 이 PC방 오면 네. 기본적인 익스플로러가 켜지면서 거기서 막 광고 영상 같은 거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음악이 나온 게 아닌가. 아, 사장님이 되게 불편하실 것 같아요. 아, 저런 거 다 정리했는데. 사장님 대노가. 자, 음파화살을 다 보고 있고 픽스를 넣었죠, 정말. 픽!
아니 완전 농락을 당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제가 저는 영웅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바꾸신다고요? 오 맥크리. 한조충 잡는 데는 맥크리만한 게 없죠. 성광탄으로 잡은 다음에 네. 피스키퍼로. 성광탄 쓰기도 전에 아마 머리 맞고 죽을 거 예상해 봅니다. 상대방 위치 확인하는 거 좋아요. 어디로 오나 확인하는 거죠? 음파와사 던지고 안 보이죠? 어디서 작당 모의를 하고 있나 찾아보고 없고 거점 삑삑삑. 이 게임은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 복귀엔 걸려. 오! 대도 않는 좌칼이 쏘죠. 잡아버렸죠?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이게 지금 힐링입니다. 이게 지금 소리가 안 들려서 사플이 안 들려서 거점을 밟는 소리가 안 나요. 자, 힐 먹고 다시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맥크리 잡으려고 위도메이커 나왔습니다. 아 위도 나나요? 위도메이커 그냥 끌어치기로 머리통. 에이 그래도 안 됩니다. 잠깐만 어디야? 너 여기 어디야? 방풀 방풀. 너무 얕봤죠? 607점 대 4,300입니다. 맞습니다. 아 일단은 저한테 지면은 일단은 여러분 프로 할 생각은 꿈에 버려야 되고요. 저한테 만약에 이걸 진다면은 프로는 접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어딨나 이번에는 어디 있을까요? 이번에는 보이루다이? 보이루! 보이루! 아우 뭐 맞춰야 되는데! 아이고! 섬광 던지고 우클릭 좀 안 하니까 크놓게 좌클릭을 점을 점령하자. 엄청나요 지금? 동률 왔습니다. 68-64 70 정도 됐고 이번 싸움하고 다음 싸움까지 정도는 가야 될 것 같거든요. 머리, 오, 머리 맞고. 섬광? 뭐야, 왜 섬광 맞으면 데미지가 안 들어와. 야, 갈고리 타고 도망가 버리기. 뭐야, 어디 갔어? 이게, 이제 흔히 전문용어로 방풀이라고 하는 거죠? 어디로 나올지. 어디로 나올지 계속해서 퍼센테이지는 오! 이러면 경기가 네. 마무리될 때 그냥 나가겠습니다. 네, 아 시간상 지금 더 이상 볼 거 없다 이겁니까? 경기 끝났어요. 어차피 거기 딱 보니까 98-99 일단 좋습니다. 넘어가. 네, 빠르게. 일단은 용목태 선생님이 웬만하면 나오시면 네. 이제 정수가 높으시니까 다 이기셨는데 네. 오늘 한번 정말 짓밟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도 않아. 공동전 네. 게스트한테 줬어 메르시전도. 아 그렇습니까? 그건 약간 사심당 있어서 아, 아니니까. 알겠어. 그만 바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미래전 가실까요? 맥크리. 맥크리전. 네. 좋습니다. 맥크리전 알겠습니다. 맥크리가 가장 시원시원하긴 하죠. 네. 맥크리전. 맥크리전. 채팅창이 한 손에 쳐들고 하 던지고 똑바로 좀 씁시다. 진짜 뭐 걸려 죽겠다는데 응 너보다 잘해? 한 손에 철들고야 아이고 유치해 진짜 유치하다 자, 아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손가락을 딱 어떻게 보면은 이쪽 손가락에서 맥가에만 아 이러면 안 되겠죠 이 생각 손가락 남았는데 어떤 손가락을 접을까요? 한 손에 철들고한테 좀 복수를 좀 해주고 싶은데 어떤 손가락을 접냐고요? 네. 전 요거 두 개 이렇게 접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지 나 이렇게 약속해줘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요. 아, 요번에 해설위원님이 가운데 손가락만 빼고 이렇게 네. 나머지 손가락 접으실 줄 알았는데 저 센스 있게 딱 이거 하려고 했거든요. 아, 네. 약속해. 저는 약지 좋아해서 약지만 넘기려고. 그렇죠. 아, 좋습니다. 불편하시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법규라고. 오, 법규. F를 빼서 B를 해서 네.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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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맥크리전. 아 근데 왜 맵이 저만 걸리죠? 맥크리 이기시면 920점 들어가요. 아직 전승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전승을 하면 바로 1등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전승 유력해 보입니다. 봅시다. 좋습니다. 일단은 뭔가 좀 마우스를 다루시는 게 심상치가 않아요. 오 벌써 맞았어. 와! 미칙샷! 뭐야? 아우! 아, 오른쪽으로 빠진 줄 알았네! 또 가는데? 김보겸식 맥크리. 김보겸식. 또 가는데? 맥크리. 왼쪽으로 앉아. 와우, 끌어치기 좋아요! 4-3점 정도
그러니까 사진 좀 더 되려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프로 지향을 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 연봉단설위원님 지금 팀이 있으신 건가요? 네, AMG. AMG? 네. AMG? 네. AMG라고 하는 팀에 계신 거죠. 이 거점은 해야 되기 때문에 방심하면 성공도 한 방에 납니다. 그러니까. 걸렸죠? 걸렸습니다. 오, 역시. 역시 연봉타. 이걸? 오.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일단 여기서 연봉타 선생님께 지게 된다면은 일단 전에 나왔던 우세별 씨가 우승이 되는 거고요. 그럼 바로 확정이 되는 거죠. 이 팀에서 방치당하지 않겠습니까? 장난이고요. 와! 와! 아이고! 야! 똑같은 생각했는데. 좋습니다. 와, 이게 어떻게 보면 22대 22. 아니, 잘 보신다, 확실히. 야. 아니, 지금 우리 인펙션이 네. 생각했을 때, 인젝션이 아니라 인펙션이죠? 네, 인펙션. 감염. 인젝션, 내가 어디서 떨었더라? 아. 그 트라펠가 로고 기술인데, 그러고 보니까. 아니, 네. 그 뭐야. 어떻게 가장 좋아하시는 딜러가, 한국에서 가장 인정하는 딜러가 있다면? 저는 나노하나님이요. 아, 나노하나? 네. 나노하나. 탱커 중에서는? 탱커는 홍두운시아의 탱커 선수랑 줌바예요. 미로는? 어? 저거 말 걸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네. 감독님 보고 계십니다. 미로님도 잘하시는데 네. 저는 그 탱커님이랑 중반님. 탱커와 중반 좀 더 주신다? 네. 네네. 말 걸지 말자. 발 시키지 마, 보게 마. 아, 정말 죄송한데요. 채팅창에 승복이형. 너는 나한테 말 좀 시키지 마. 자, 승복이 약 먹었어. 채팅창에 승복이형 벙어리 좀 해주세요. 벙어리 2연타 좀 부탁드릴게요. 네, 헤드로 부탁드립니다. 헤드샷으로. 네, 헤드로. 승복이형 좀. 힘 좀 보탤 사람. 네. 아이고! 오! 멋있어! 원점은 내가 차지하라. 보고 싶으면 와. 내가 지금 오버워터 방송을 하다가 네. 하지도 않는 맥크리를 이제 연습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아, 어느 정도 됐어, 지금. 딜러라도 어느 정도 버티시지 않습니까? 사진 좀 돼서? 딜러 하긴 하는데 맥크리는 네. 잘 안 해요. 맥크리는 제가 진짜 못해서. 맥크리는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거든요. 이건 모른다. 와, 성강이. 이러면 와. 살짝 그 뒤로 들어가는 사람 좋거든요. 네, 어우. 야, 방금 전에 이제 세 명 다 원피스를 보다 보니까 네. 방금 전에 진짜 헤드 한 방이었잖아요. 소방탄에다가 네, 맞죠, 맞죠. 헤르석 총알이었어요. 조현준이었네. 윤봉탄소위원이. 안 돼, 끝나버렷! 끝나버렷! 아이고. 이거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근데 끝났어요. 와. 역시. 점수는 이제 되고요. 프로 지망생. 네? 잠깐만요. 프로 지망생이죠. 프로 지망생 네. 인펙션. 아니 너, 이걸 한 번에 말하려다 보니까 프로 지망생 인펙션. 아니 잠깐만 좀 이상하다 오늘. 약간 그쪽 약간 좀 약간 그쪽 드리블로 좀 세게 나온다 네가 좀. 아 죄송합니다. 아, 프로 지망생 인펙션. 알았어요. 좋습니다. 아, 네. 이거 한번 하자. 가나다라 마버사. 가나다라 마버사. 아저차카 타파. 기니들이 비비시. 이집트피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습 한번 더 하고 들어오자. 차분하겠다 이거. 음란탕이라고. 바로 이어서 그럼 빠른 데까지. 좋아요. 이렇게 묻어버리는 거 좋습니다. 좋아요. 가보겠습니다. 아, 이런 거. 오늘 방송 굉장히 안 좋았네. 그 바람이 나올지 나 하나 못했다. 프로지망 인펙션이. 아. 와, 지금 오늘 좀 클래스 보여주고 있어요. 살짝. 1등 네. 하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게 어떻게 어떤 별명을 드러내요? 어제분 그 솔제분 때가 나도 이상해. 한남동 최강소죠. 인펙션 나오다 보니까 나도 감염이 됐어요 지금. 자 이게 다 보니까 어제분 같은 네. 어제 우승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남동 최강솔저로 그 블리자드 공식 타이틀을 그렇죠, 드렸거든요. 닉변하게 해드렸어요. 가지고 싶은 별명이 있다면? 가지고 싶은 별명이 딱히 생각이 BK 인펙션. 아 그거는 죄송한데 BK 인펙션이요? 아 탱커랑 하신다고요? 오 네, BK의 아직 탱자리는 굳건하잖아요. 저희 이제 BK의 탱자리는 탱탱해요. 근데 좀 그래요? 굳건하거든요. 아 네 그 베르다르 와 그 알람 16세였나요? 16세 우리 집인데 나도 나이 까먹었다. 알람 16세 베르다르가 보이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탱커 중에는 어떤 탱커를 가장 주로 다루세요? 네. 라인하르트요. 라인하르트. 라인하르트. 야, 라인 잘하는 사람들이 진짜 멋있거든요. 그죠? 직하니. 저기다가 이걸로 그렇죠. 그냥 한 방에 승리전 기가 막히고. 네. 그럼 어떻게 또 여기 빠른 전에서도? 네. 빠른 전에서도 클래스 보여줄 수 있는 라인하르트 클래스로. 빠른 라인 갈까요? 자리아랑 네. 라인 주캐릭이긴 한데. 자리아랑 갈까요? 하시면은 제가 안화로 뒷받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힐 있고 탱 있으니까 제가 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에 약간 좀 지속길 다다니트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다니트. 네. 아니면은 리퍼 하셔도 돼요. 리퍼? 네. 리퍼로 약간 제 궁에 주메고 딱. 야. 네. 그럼 고겸님이 다른 캐릭터는 607점 대 실력인데 네. 리퍼는 700점 대거든요. 기가 막혀. 가는 걸로 하죠. 가시죠. 아직 안 잡혀서 이기셔가지고 우승하시면 꼭 좋겠어요? 네. 아우 제가 어떻게 보면 아, 내 어렸을 때 동네 그 동생 닮았어. 친근이요. 걔가 이름이 느낌 있어요. 걔가 이름이 영석이었나? 그래놨는데 박영석. 영석 씨. 약간 알겠습니다. 내가 그 동생을 약간 좀 괴롭혔거든. 네. 아, 재밌게 왜 괴롭혔어? 또 괴롭혔어? 친하게 괴롭혔다고. 알겠습니다. 이뻐했다고. 어 이거 일로 와 이래가지고 그랬다고. 초등학교 후배 같은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리야. 힐러가 없으면 제가 힐러를 하고 아니면 뭐 라인을 타던지 이런 식으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리퍼 잡았고요. 채팅창 채팅창 적당히 하시고요. 자 지금 오시면 추천과 재개책에 따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우 위도우메이커 나왔어요 저희. 쭉쭉 가봅시다. 막으면 돼요, 막으면. 근데 상대방의 은장 떴거든요, 지금. 은장! 홀! 엄청난 레벨 있죠? 그럼 저희가 완막으로 끝내버리죠? A완막. 네. A완막 가야 돼요, A완막. 네, A완막으로. 저 집중이 헷갈리고 하시면 저 말할지도 몰라요. 네, 여러분 말하셔야 돼요. 왜요? 당신은 말해가지고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아, 그쪽 말 안 하실 건가요? 저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자, 암살할게요. 리버분들이 꼭 여기 많이 있어요. 2층. 딱 올라갔다가 안 된다 싶어 바로 내려와요. 망령으로. 제가 사인 줄게요. 네. 바로 내려오라고. 약간 강이 떨어지는데 혹시 약간 좀 다는 거 먹었습니까? 다 정도. 저기 죄송한데, 저기 정말 죄송한데요. 여기 죄송한데. 제가 당 떨어질까봐. 와, 이따입니다. 요모당이 뭐, 사탕 하죠, 사탕? 제가 보겸님이 어구. 당 떨어질 수가 있어서 네 준비했죠. 어우 쓴 건 안 돼. 약간 쓰긴 한데 나 쓰면 안 되는데 70% 정도 되는데 아 못 끌어 가겠습니다. 이걸 놓고 군대인 시키면 지정치라고. 네 알겠습니다. 오, 다 죽었어. 이동안 다 죽었어. 뭐야? 죽었다고요? 뭐야? 죽었나? 죽었어. 죽었어. 뭐야? 하하하이 내가 잠을 수 없어. 야야 수면 일어나. 난 죽었어 죽은 죽은 사이에. 이걸 또 설계를? 이렇게 하면 이쪽에는 밀어들려면 설계를? 뭔 설계를 했는데? 야, 그랬어. 대도하는 거 하지 마. 위험해. 야, 맞아. 알았어. 손 난다고. 칠. 돌아오세요. 환조 제형. 여기. 엄마 배틀이. 환조 제형 죽어버렸어. 가고 있습니다. 뛰어가고, 여중 뛰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그냥 원이라고 덮치는 거, 윈스턴,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자 왔습니다. 제가 왔어요. 어? 뭐야? 뭐 왜? 뒤에 대도하는 맥클리 한 명 있어요. 대도하는 맥클리 잡아주세요. 맥클리가 보기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어, 뭐야? 내가 왔어. 잡아야 돼. 이건 솔직히 잡아야지. 자. 아니. 어, 소리가 안 들려서 몰랐네. 아 뒤에 왜 TS 왜 안 켜지지? 켜졌어요. 아 켜졌습니까? 네. 아 스티커 테이프 1인 감사하고요. 아 이런 시간에 BJ 대상이군요. 감사하고요. 내가 계속 키위해 주게. 아니 저쪽 잘 맞고 있어요. 이덕화 괜찮아. 아니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인펙션 자 화면을 보여주시면은 야 자리아로 야 특히 한번 보여주시면은 야 뭐 뒤에 보이는데요? 초침 2 초침 소소하네요. 힐금 어 어디야 뭐야 잡았어요. 맞았어 어디야? 보겸이 형 궁 몇이세요? 저 궁이요 38퍼요. 아 여기 있네. 아 아 지금 위에 지금 2층 위에 원피스인들끼리 그 언어로 쓰는 거 다 놓여 있어요. 아, 이거 잡아야 돼 이거. 빨리 안 나가. 제 궁을 좀 기다려 줄 수 있어요? 한3번에 네네. 잠깐만요. 지금 2층 3층 쪽에 뭐가 있었거든요.
빠졌네요. 아, 죄수. MC 진행이 너무 스무스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예. 저도 기분이 안 돼요. 홍준편. 네. 하지만 리퍼를 잡아버렸죠? 와우! 우사퍼로 군게이지. 마구마구. 저어서 저어서 깨우지 마! 어디? 어디야? 이걸 깨우다니. 야, 1층 리퍼. 추돌기 뱉겠습니다. 자. 자, 아, 딸기에요? 막았죠? 아, 이거 또 왔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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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복, 사복. 위도우 개피. 자, 그래도 잘 막았어. 1분 55초. 완벽하게 1등 하고. 지금 몇 보세요? 20번. 29번. 틀으세요, 틀으세요. 파티 컷. 그거 먹읍시다. 파티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어, 밀어주십니까? 네네. 야, 좋습니다. 싫어, 난 안 밀어줄 거야. 어, 밀어줘. 아니, 그냥 용봉탕 필요, 거짓말이지 용봉탕 필요 없어요. 아, 저 죽었잖아요! 아, 때리지 마세요. 저 팔 아픈데, 지금. 아이. 어어? 위도우가 어마어마한데, 어, 지금? 부활, 부활, 부활. 어? 아유, 잘못해줬다. 에이, 모르겠다. 저 궁극기 한번 쓰고 싶어, 소중해서. 아, 소중한 이번 판이. 가라! 임팩션님이 1위든 말든 상관없고, 나 궁극기 쓰고 싶거든요? 쓰세요. 자, 파치퍼, 한번 빌려주세요. 그럼 저 때문에 아끼고 계시고 싶어요. 네네네. 갑니다, 한번 갑시다. 위도우, 개피! 내려갔다. 안 살리고. 맥크리, 맥크리. 자, 궁극 잡을게요. 맥크리,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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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파치퍼, 어, 나 또 죽었어. 나 위도우한테 또 죽었어, 한 번에. 자, 위도우 올려드릴게요. 아, 위도우 계속 뜯자. 와. 087퍼. 와, 나와, 나와! 나와! 이 위도우 거지 같은 녀석아. 네? 좋습니다. 네. 아, 오늘 좀, 혹시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왜요? 포악하고. 포악하다고요? 혼란하시고. 포악하다뇨. 92퍼, 궁극기 92퍼. 개피! 궁극기 92퍼. 개피, 나와! 어. 어? 제발 한 번만! 제발, 아. 어? 아, 또 마크리 뒤에? 불쏴야 되는데? 부활, 부활, 부활. 92퍼, 궁극기 92퍼. 이발령. 부활, 안 돼. 개피, 나이스! 에라 모르겠다! 어? 뭐야, 뭔 뜻이야? 부활, 부활, 부활. 닦어, 닦어, 닦어. 아, 어떻게 모았는데? 어, 이겼다. 나이스! 오. 좋았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1등은 그럼 지금 1, 자, 1회 게스트, 2회 게스트 분은 지금 대기하고 계신데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3회 남신. 아, 근데 증정식을 인터천. 해야겠죠? 아, 맞다. 2, 3위 또 증정식이 있긴 한데. 그렇죠. 근데 3위한테는 아까 줬는데. 아, 3위 그냥 보내야겠네. 줬으니까. 3위는 보내시고 1위님 나오시고요. 자, 증정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오늘 토탈 점수. 네. 자, 보게블 리그를 이기셔서 10점. 그렇죠. 용모탕을 리그를 이기셔서 920점. 토탈 930점. 플러스 파란대전까지 이기시기 때문에. 1430점. 와, 어마어마한 점수예요. 이야, 우리 용문동 주영준님 임팩션하게 쓰고 있고, AMG팀에서 프로진행하고 있는 굉장히 네. 잘하는 탱커 유저.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걸로 하죠. 2등 시상하고 2위 수상부터 3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2위 마우스. 그 멘트. BGM 같은 거 깔아주면 안 되나요? 뜨뜨뜨뜨뜨뜨뜨뜨뜨 그 있잖아요. 아, 왜 그런 부금이 나와요? 장성 부금 있잖아요, 그거. 나 그거. 어,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받아주시고요. 자, 알겠습니다. 나이션 넣어주세요. 2016 12월 27일이죠? 12월 네. 27일! 오버워치 시멘탈초 프로젝트 PC방편 4회차! 오버워치가 나와야 돼. 네. 오버워치. 현재 네. PC방편 14회차. 원유로 옹 PC방 특별 게스트 2위 마우스 증정 우세별님! 축하드립니다. 네, 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나오세요. 오늘의 우승자. 오늘 우승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상품. 야, 양념 좀 넣어줘. AMG 뭐 희망받는 뭐 그거에다가 에이펙스 다음 주역이 돌풍. 그렇죠. 그 야, 양념 좀 넣어줘. 돌풍의 주역. 돌풍의 주역. 어, 돌풍의 주역. 주역의 돌풍. 야, 양념 좀 막 카드에 넣어줘. 가자 한번. 가자. 가보자. 가봅시다. 2016 12월 27일. 오버워터 시멘탈 프로젝트 14회차 PC방. 그렇지. PC방 4회차. 그렇죠. 총 14회차고요. 온 PC방 오늘의 1위 1430점에 AMG 팀에서 현재 차기 그렇죠. 에이펙스. 그렇죠. 돌풍의 주역. 주역을. 그렇죠. 미리 찜해 놓은 엄청난 탱커 선수. 좀 더, 좀 더, 인펙션.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뛰어줘.
딜러도 뒤져. 적고 4,310의 그랜드마스터 딜러도 다 잘하고요. 엄청난 실력에 보겸을 오야지로 모시는 인백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두 장만 더! 조금만 더! 뭐 어떻게 더 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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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빨리 좀 더 뛰어줘! 아무튼 엄청나게 잘하시는 프로지방생 인펙션! 그렇죠. 1위! 뭐야 반대로 된 1위 인펙션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려. 이 정도 됐냐? 네. 됐다. 좋았어. 아 힘들어. 어이구. 아 이거 대본도 없이 그냥 즉석으로 얘기하는 거야. 힘들어 죽겠어. 그러지 마서 나는 너한테 떠넘기는 거고 네가 하는 거지 뭐. 힘들어 죽겠네. 아 축하드리고 소주지 누구 거죠? 그리고 카파 세레모니 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카파 세레모니 해야 되거든요. 카파를 찍어서 뽀뽀를 하시고 깔끔하게 한입 먹던지 뽀뽀를 하시고 머스타드 소스가 국물 흐르는 지점에 뽀뽀를 하시고 한번 쪽 하신 다음에 한번 쓱 돌려주시고 그렇죠. 네. 흘리지만 말고 오버워치 쪽으로 돌려주세요. 이 영광 오버워치에 돌린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하늘 쪽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야 이렇게 AMZ 인펙션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 잘 보배웠어. 야 완벽했어. 알차게 보배웠어요. 정말 김수미의 간장게장에 그 꽉 찬 알처럼 아주 알차게 꽉 찬게 보였어요. 최강이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어떻게 오버되지 않아가지고 정말 깔끔했고 이게 이제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시즌 그 오버워터 심해탈출 네. 프로젝트가 14회차 마지막 1회차가 남았거든요. 그렇죠. 한남동이 아마 럭셔리한 겜방에서 럭셔리한 그렇죠. 겜방에서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 어쨌든 이제 시즌 그 오버워터 심해탈출 프로젝트 네. 심해 아, 이쪽. 이쪽. 네네. 시즌 1이 그렇지. 이제 하나 남았거든요. 그렇죠. 목요일에 1회 남았는데 네. 사실상 이 정도의 퀄리티 그렇죠. 이 정도의 상품 스폰 능력 그렇지. 이 정도의 꿀잼 그렇죠.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그 시즌 2가 그렇죠.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시면 아마도... 응원의 댓글 달아주실 때 그렇죠. 여기다가 시즌 2 만들어주세요. 꿀잼이에요. 네. 이런 것들 보겸형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아 그것도 그렇지만 좀 힘들어요. 아 그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용목탕 선생님께서 오버워치 모든 방송 다 하고 싶다. 네. 제가 다. 내가 다 잡고 싶다. 누가 치고 올라오든지 그냥 싹 다 쳐내고 쳐내. 네가? 네가 오버워치 쪽에 들이대? 내가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완전 거의 이미지를 골대로 만들어 보시는 거 그게 아니라 네. 그만큼 오버워치는 용봉탕 해설위원이 거의 여러분 열정이 탑이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그 뭐가 있을까 오버워치의 용봉탕은 무조건 필요한 존재. 그 뭐가 있을까 그 단어를 하나 자기의 입으로 좀 설명해 주신 다음에 그 단어를 뭐 하나 꼭 필요한 거 뭐야 꼭 필요한 거 그거 무조건 있어야 되고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본인이 해주세요. 나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 빨리. 아, 감초다. 감초. 감초는 애매모하잖아. 꼭 들어가야 되는 걸로 하시고. 감 꼭 들어간다는 게 뭐야? 어색쩌득쩌득. 아, 소금 같은 존재? 어, 좋습니다. 그래. 일단은 뭐. 어쨌든. 네. 어쨌든 제가 어느 오버워치 방송에서도 잘 보빌 수 있도록. 그렇죠.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방송은 15화 PC방 유저판 드디어 오버워터 마지막 회. 그렇죠. 12월 29일 목요일 저녁 8시 생방송이고요. 그래, 한남동에 있는 럭셔리한 게임방에서. 럭셔리한 게임방으로 알고 있어.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빨리. 이쯤 됐으면은 아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BJ 여기 지금까지 BJ 보경 영봉탕의 오버워터 심해탈출 프로젝트 14회 14회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5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